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겠습니다. 간밤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고요. 위기시 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구문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공덕을 쌓는 방법으로 한번 가정하여도 후원 캠페인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 현재 많은 분들이 실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요. 네,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처음 방문 가셔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어제, 예, 국채 쪽에서 조금 변화가 있었죠. 그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뭐 지수는 계속 널뛰게 합니다. 네, 자,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머스크 얘기, 뭐 비트코인 다시 얘기 나오고 있고, 예, 긍정적 기업 실적에 힘입어 상승 마감이다. 자, 이런 타이틀이 많이 있죠. 국채금 얘기 있고, 그다음에 예, 유가 이거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 IMF 뭐에서 뭐 얘기를 한것 같은데. 경제 성장률 6% 유지. 네. 글쎄요,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은데. 그 다음에, 머스크 비트코인 입방정에 테슬라 하락 마감. 예, 입방정. 네. 자, 보시고, 기업 실적 얘기 나오죠? 그러면, 자, 하나씩 좀 보시겠습니다. 예, 어떻게 변했는지. 버핏 지수죠. 버블 지수 206.1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다. 지수를 보시면 GDP 네 시가총액 엄청나죠. 예. 현재 요 초록색이 GDP고요.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이렇게 벌어진 예가 없습니다. 예. 버블 맞죠? 네. 이유는 예, 연준에서 돈을 풀었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 돈푼게 확실하게 맞죠. 돈을 풀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 그러면 돈을 걷어들이거나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 하면 얘는 폭락을 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총액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200%대에서 머물고 있는데 이것도 공정가치로서 100%까지는 보자. 언젠지 모르지만 반드시 회귀합니다. 네, 시장이 그래요. 그래서 공정가치가 96에서 117. 이 정도만 내려와도 고점 대비 반이죠. 네. 이거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뭐, 대충 예상하면, 예, 그전 팬데믹, 네, 그, 왔을 때, 그 부분까지 이제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나 고점이냐? 예, 엄청난 고점입니다. 206, 207.6, 역사, 예. 잘좀 보시고. 그래서, 지금 계속 200대 머물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거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게 뭐냐면, 200대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고점에서 누군가 자꾸 판단 얘기예요. 네. 보통은 제가 이제 작년 8월 말부터 제가 카운팅을 했는데 그때 170대였거든요, 이게. 네. 불과 지금 작년 8월,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네, 엄청난 상승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러면 지금 200대 머문 지가 몇달 정도 되냐면요. 네, 4, 5, 6, 7, 한 4개월 정도 이제 지금 접어들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고점에서 계속 판단 얘기죠. 이거는. 네, 세력들이. 그래서 지금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정체를 보이고, 더 이상 막 치고는 못 나가고, 그런 이유가 팔고 있다. 자,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네. 자, 그래서 잘좀 보시고. 그러면, 주식만 보면 이런데, 상당히 지금 고점 부근에 있고, 계속 지금 추천도 뭘 하냐면, 이제 더 상승할 거니까, 기대하시라. 막 이러면서, 더 샀어요, 샀어요. 사고 파는 거는 여러분이 결정하겠지만, 지금 고점에 대해서 경계를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진 않습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어마무지한 고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요 지표 하나만 보면, 주식만 보면 더갈것 같은 느낌을 들지만, 자, 요거 보십시오. 공포 탐욕 지수. 총 7개의 지표거든요. 네. 자, 시장, 주식 시장,
그다음에 하일드 정크 본드, 예. 예, 얘네들은 아직까지는 예,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24예요. 엄청난 공포를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다른 쪽에서. 예. 그래서 시장 변동성 빅스라든가 이런 건 중립이지만 자, 채권 쪽에 그죠? 예. 안전한 피 무서움, 주가 강세, 극도의 공포, 풀콜 옵션, 극도의 공포. 자, 풀콜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풋 쪽에 베팅이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죠? 예. 주식 시장 고점에 있지만 풋과 콜에서 얘가 이렇게 쭉 올라간다는 얘기는 풋 쪽에 예. 지금 강화가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주가 폭, 극도의 공포, 극심한 공포. 자, 그러면 제가 맨날 보여드리는 이거. 예. 얘는 이렇게 추세대를 이루고 얘는 한 번에 푹 빠지고 여기도 한 번에 푹 빠지고.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진짜 대공황급입니다. 예.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버틴기려고 버티고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의 모습을 보면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내려오는 거는 급하게 오를 수가 있어요. 예. 이거는 일시적이다고 보는데 이거는 진짜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진짜 주의하자.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 보면 완전히 널뛰기 하고 있죠. 그런 거 잘 보셔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다르죠 지금 완전히. 예. 그래서 이 다른 면들, 그래서 하나만 보지 말고 전체. 그래서 제가 환율, 채권, IPO 시장, 코인 시장 다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만 보면 거기에 빠져 있어 갖고요. 괜찮을 거야. 계속 얘기 나옵니다. 네. 저는 계속 얘기하죠. 골고루 봐라. 그러면 지금 시장 상태가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황을 올려 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 이게 심각하구나. 자, 그러면 EWY, 자, MSCI 한국 ETF입니다. 어제 조금 떨어졌어요. 네. 조금 떨어졌는데,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시장은요, 여러 가지 이제 겹쳐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데, 제일 큰 게 환율입니다. 환율이고, 그 다음에 금리, 예, 그 다음에, 요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향을 주는 게, 장중에 미선물 시장. 그 다음에 요게 영향을 좀 줍니다. 예. 어제는 올랐는데, 어제 우리나라 떨어졌죠. 선물 시장이 예, 마이너스로 가니까 되고, 그 다음에 금리, 환율도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다. 예. 제가 말씀드린 88달러, 85달러. 이 붕괴되는 제보가 아주 중요하다. 전체 박스권에서 지금 하단 쪽에 있죠. 이거 잘 좀 보시고요. 이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코스피 200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MSCI 이머징 마켓 인디에프 ETF. 자, 그래서 EEM 얘는 어제 0.64%, 얘는 여기 고점 찍고 지금 여기 박스권에서 여기 61.8% 돌리고 내려오고 있죠. 얘는 박스권 하단. 그래서 현재 지금 아시아 쪽으로, 아시아 보다도 이제 신흥국 MSCI 이머징 이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어요. 완전히 미국 시장하고 틀리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을 포함한 이머징 시장과 미국 시장은 디커플링 되고 있다. 네, 동조를 안 합니다. 잘 좀 보시고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원달러 여기 환율 어제 1149원. 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머물고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저항에 가까워질수록 조금은 네, 주춤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기 양봉 생긴 거 보이시죠? 이 중심도 안 깨고 있어요. 잘 보시죠. 네. 그래서 앞으로 3회 3파. 그래서 1174원 돌파하는 여부가 아주 중요하다. 좀 보고 있고, 현재 파동상, 네, 돌파할 걸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제 달러 인덱스 92.797. 네. 살짝 밀렸는데, 네, 이 기세는 안 죽는다. 잘 좀 보시고요. 단지 조금 우려되는 거는 지금 다이버전스가 지금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조금 더 조정으로 내려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고점에 저항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고,
요거는 2011년경 올라오는 추세선. 네. 거기 치고 저항을 좀 받고 있는 모습. 네. 잘 보시고요. 다중 바닥 후에 상승. 네. 저항은 있지만 뚫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1.17. 예, 여기 오니까 지지의 모습이 조금씩 나오고 있죠. 그런데 거래량들이 많이 터지고 있어요. 네. 매도 거래량. 이러면 또 내려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잘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네,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어제 끝난 거로 보면 2.28. 네, 2.3, 2.28. 요렇게. 예, 그래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는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상승과 조정이 조금 깊어야 되는데, 그죠? 안 깊죠? 그냥 계속 그 위치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 지금 간을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경기 회복에 대한, 지금 IMF까지 동원해서 좋아질 거야 그러는데, 실제로 좋아진 모습은, 네, 몇몇 회사 뿐입니다. 몇몇 회사. S&P500이나 코스피200이나 전체 그 회사의 큰 흐름을 보면, 네, 별로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러면 물가는 오르고, 그 다음에 경기는 침체 쪽으로, 아니면 정체 쪽으로. 그래서 그게 뭐다? 스태그플레이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네. 거기다, 이게 왜 오냐? 돈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프린팅. 예, 머니 프린팅. 네. 그래서 요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잘 보셔야 된다. 심지어는 대공황까지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왜? 전 세계가 지금 네트워크가 한 대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지금 일부 한두 개, 두세 개 국가만 좋아진다고 해서 전 세계가 경제가 좋아진다? 그거는 말이 안 되죠. 잘 좀 보시고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자, 국채 10년물입니다. 어제 무려 5% 넘게 폭등을 했습니다. 여기 찍고요. 그래서 제가 캔들 패턴으로서 햄머 말씀을 드렸고, 폭등, 예.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바닥 다지고 다이버전스, 네. 그러면 이게 추세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금리가, 예.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30년물도 말씀을 드리는 게 얘도 올라갔죠. 예, 어제 몇 퍼센트 올라갔냐면 얘는 3%. 예, 자, 잘 중요하고. 그래서 경제에 대한 방향은 이 30년물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30년물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누군가 팔았다는 얘기죠. 안전자산을 팔고, 자, 안전자산이 팔아지니까 위험자산이 같이 올라가죠. 네, 얘 올라가면요 주식시장도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자, 금리차. 자, 보시죠. 얘도 어제 5%. 네. 3개월물과 10년물. 자, 그래서 여기 지지하다가 이제 붕괴시켰는데, 네, 당분간 저항을 받을 것 같고, 네. 여기 지지하죠. 자, 그러면 월봉을 보시면, 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자, 2019년경 8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왔죠. 자, 지지하는 게 어디죠? 38.2%. 절묘하죠? 예, 절묘합니다. 예. 그러면, 자,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자, 연준에서 뭘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주식 시장이 취약한 이유가 금리가 올라도 걱정, 금리가 내려도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 지금 널뛰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10년물이나 30년물 금리가 쭉 올라가는 이런 상태가 되면 연준은 반드시 테이퍼링이 들어가고 반드시 금리 인상 사인이 나올 겁니다. 네, 얘가 급격하게 올라가면. 그래서 지금 채권 시장이 지금 얘네들도 지금 헷갈리는 거예요. 예, 이게 뭐지? 자꾸 이러면서 찾다 팔았다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잘 좀 보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10년물과 2년물의 이 금리차가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일부분을 지지하고 지금 얘가 올라가고 있다. 네, 역사가 말해준다. 올라가다가 계속 망가졌어요. 예, 완전 망했습니다. 이때 대부조합 사태, 닷컴 버블, 리먼 사태. 지금 뭔 사태가 날지 모르지만 기다리고 있다. 근데 이번에 오는 급은 앞에 급과는, 네, 수십 배 차이가 날 것이다. 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어. 네. 잘 좀 보시고요. 자, 하일드 정크 본드. 얘는 주식장하고 똑같다 그랬죠? 네, 사들어 왔습니다. 다시. 움직이는 게 똑같아요. 그림을 거꾸로 놓으면, 예, 똑같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저점을 다지는지 한번 보시고. 그래서, 그런 현상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자, 튀었다가, 이렇게 됐다가 다시 올라가죠? 이때가 작년 3월이죠? 잘 보시고. 자, 그럼 이번에도, 자, 튀었다가 지금 다시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7월, 8월 달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예. 잘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NDX RUT. 자,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뭐냐면, 자, 작년 9월이죠. 자, 하락했죠. 예. 그 다음에 하나, 둘, 자, 셋 했는데 지금 하락의 기미가 보이죠. 예. 이게 아주 중요한 사인입니다. 다시 하나, 둘인데 지금 셋이 진행될 기미가 보인다. 예. 그 다음에 61.8% 근처에서 돌렸다. 그러면 지금 파동 관점에서도 보면 세 번째 파동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제가 우려하던 일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NDX DJI, 그죠? NDX SPX, 네, 61.8% 고점에 대해서 다시 돌리고 있죠. 그래서 월봉을 보시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 고점 하락 하나 둘 ABC. 자, 고점 AB 지금 이러고 있죠. 네. 그러면 NDX RUT를 보시면, 자, NDX SPX를 보시면 하나가 컸죠. 반등은 이 정도 들어오고 크게 내려왔는데 얘가 짧고 반등, 이게 길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많은 시간 동안에. 자, 그러면 NDX RUT를 보시면, 자, 얘 보십시오. 자, 짧았죠. 반동 줬고 엄청나게 길었습니다. 예. 자, 조금 길었죠. 반동 주고 그 다음에 지금 내려올 타임이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월봉상에서 7월달 마감을 하고 8, 9, 10부터 시작되는 이 음봉이 시작이 되면, 네, 파동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 AB 그 다음에 C 이렇게 되죠. 여기도 지금 보면 AB 그 다음에 C, 이거 C파동, 여기도 C파동. 그러면 이게 2000년, 그 다음에 1920년, 이게 아니고 아주 커다란 그 변곡에서 1929년, 1972년, 1999년, 2020년 이런 패턴이 나타났던 얘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주의해야 된다. 지금 증시는 고점을 치고 있지만 여기에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네. 이런 엄청난 사태가 발생이 될 수가 있다. 그러면 제가 주목하는 거는 1929년 상황. 예, 대공황 시절에 어떤 그런 폭락이 나오지 않을까. 이유는 여기 있는 RSI 값들이 고점을 치고, 이거 다이버전스거든요. 예, 이건 다이버전스도 아니고 그냥 폭락을 해버렸습니다. 고점을 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된다. 예, 얼마 안 남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버블 붕괴 신호 중에서 IPO. 네. 그래서 닷컴 버블에 지금 4배라고 그랬죠, 이게. 네. 엄청난 돈 풀기에 의한 연준에 작년 3월부터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현재도 풀고 있죠. 네. 그런데 딱 2월 중순에 내려오기 시작해요. IPO 시장이. 벌써 이쪽에는, 속된 말로 돈 냄새를 엄청나게 잘 맡는 애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달부터 죽었어요. 신기하죠? 예. 지금 이머징 시장도 여기 보시면 EM도 2월달 딱 16일부터 죽었습니다. 돈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머징 쪽으로. 그죠? 그래서 IPO 쪽을 보시면 돈이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하락하죠. 기업 공개하는데 돈이 안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죠? 일시적으로 반등을 했고 61.8% 다시 내려오고 있다. 똑같이 자 A, B 그 다음에 C파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네, 이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버블 붕괴에 대한 사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도, 예, 한쪽에서는 계속 샀어요, 샀어요, 샀어요. 예, 추천 종목주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눈을 가리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실력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장 장세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수익을 못 내요. 네. 빠지면 무조건 전부 합니다. 네. 오르겠지. 그래갖고는 절대로 시장 대응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DR 호튼 보시면 예, 어디는 어때요? 얘는 진행 중이라고 그랬죠. 자, 저점에 대해서 자 38.2%까지 오는지 보고 나름 거래량 들어오고 있고 예, 어제 물려 2.7% 예, 보시면 되고 월봉 예, 지금 주택 버블 자 말씀을 드렸죠. 주택 버블 그래서 지금 살짝 또 양봉이 생기고 있는데 예, 보시면 됩니다. 반등은 들어왔어요. 그 전에도 2005년 경에 얘도 주택 버블 붕괴 중에 있다. 자, 그 다음에 러셀 2000 어제 1.7% 그죠? 예, 1.7% 그러면 다시 여기 추세선 상단에 지금 다시 올라탔는데 자, 이 박스권 계속 움직이고 있죠? 저점 오니까 다시 반등 자, 이번에 한번 잘 좀 보시고요. 자, QQQ 어제 0.7% 나스닥은 0.9% 예, 자, 반등은 줬는데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주목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지수 네. 필라델피아 얘도 거래량 안 들어오고 반등이 됐죠. 자 이러면 조금 한계가 있죠. 그래서 고점에 걸릴 가능성 잘 보시고요. 네. 자 S&P 500 자 여기 붕괴시켰다가 여기랑 좀 비슷한 상황인데 자 지금 요게 이제 중요한 또 변곡 구간이 되겠죠. 쌍봉을 칠 것이냐 더 상승할 것이냐 그거를 잘 판단하시고 잘 보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우지수죠.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네. 이건 좀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고 거래량 안 들어오고 상승했죠. 별로죠. 네. 그래서 고점에 걸릴 가능성 보시고 어제 0.84% 기업 실적이 좋아졌다고 했는데 일단은 딱 보면 거래량이 안 들어오는 거 봐서는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좀 보시고 다우지수 예 마찬가지 자 이렇게 돼 있고 로고 차트 보시면 네 다시 자 요 라인이 그만큼 중요해요.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지지하고 자 붕괴시켰다가 또 지지하고 올라가죠. 붕괴시켰다가 다 지지하고 올라가죠. 붕괴시켰다가 다시 올라가죠. 그만큼 여기가 엄청난 데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자, 이 고점을 넘느냐, 이 고점을 넘느냐, 이 싸움이죠. 그러면 계속 박스권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까 보셨듯이 거래량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페이크일 가능성이 높다. 네. 그래서 33,300과 여기, 그 다음에 34,000, 요거, 예. 34,000이 아주 중요하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금 34,798. 잘 좀 보시고, 네. 자, 7월 달은 네, 얘도 조그만 스타 캔들이 생기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이제 진행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론 말씀을 드리면 자 국채 금리의 널뛰기에 따라서 주식시장도 널뛰게 한다. 환율도 잘 보고 예, 금리차도 잘 보셔야 된다. 특히 10년과 2년물 요거 잘 보시면 앞으로 예, 시장에 대해서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고요. 앞으로 흐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 잘 하시고, 투자는 각자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팩트는 수용하십시오. 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 좀 부탁드립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대산이었습니다.